조충훈 순천시장이 여수 MBC 대담에 참석해 민선 6기 3년을 점검하고 남은 1년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성과도 많았다고 강조했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전이나 여수 엑스포에 비해 가장 저비용 행사였던 순천 정원박람회. 하지만 성공적인 사후 활용으로 전국 최초의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며 유명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순천시가 민선 6기 행정의 최고 성과물로 삼는 배경입니다. 전국의 단일 관광지로서는 최고의 관광객을 모집하는 그런 쾌거도 이루었음은 지난 민선 6기 3년 동안의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도내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시장실에 상황판까지 설치하며 일자리 창출에 전력한 순천시. 청춘 창고와 청년 챌린지 샵 등 도심 재생과 연계한 다양한 시책들은 이 같은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젊은이들이 생업을 이어가며 살만한 도시라는 의미일까. 최근 순천 지역 청년층의 인구 비율 통계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2008년에 29.4%였던 게 2011년에 28.2%로 줄었고 2015년에는 27.3%로 청년 인구의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최우선 지향점은 생태도시. 순천만의 상징성에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등으로 청정 환경의 이미지를 고양시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이런 생태가 생태도시로 되는 것이 도시의 경쟁력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하는데 확실히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순천 구도심의 공원 녹지 비율은 1.69제곱미터로 4.2제곱미터인 서울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허한 구호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순천이 과연 생태도시를 지향하면서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게 적절한지. 호남권 잡월드의 성패 여부도 앞으로 순천시정의 성과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자와 정부의 투자를 이끌어내 국내 최고의 체험시설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순천시의 포부지만 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고 고질적인 적자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